문경 정치의 시대에 온라인 연수를 용감하게 선택하셨네요. 오늘 제가 이제 자유학 기대 하면서 실은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저희 학교에 이제 구경수 선생님들은 자유학 기대에 맞추면서 사실은 좀 당혹스러워 하고 계셔요. 이 활동 중심의 수행 중심의 수업을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날개를 다시는데 주치교과 영어 수학 이런 뭐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던 학과들은 사실은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동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활동을 끄집어내서 수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합니다. 또 선생님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페이스북 한 분? 카페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 카페를 갖고 계신 선생님 혹은 네이버를 가입하신 선생님 가입은 있어요? 아, 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제가 요즘에 네이버 카페를 가지고 애들하고 많은 애들 말로 그 게이득이라고 칠판을 아예 이 네이버 카페에 글씨를 제일 크게 써놔가지고 그걸로 그냥 칠판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리 볼 수도 있고 얘들아 오늘은 이거 할 거니까 미리 한번 봐. 그리고 오늘 끝났지? 야 오늘 복습하는 게 제일 이득이래. 제일 밑줄 간다. 그러니까 주소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저의 요즘에 가장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SNS라고 하면 이게 저 페이스북도 있고 카페도 있고 카톡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제일 뼈대를 이루는 건 역시 내 수업입니다. 수업을 하는 칠판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언급되니까 4학년 선생님들 계시고 5학년 선생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4학년 선생님, 5학년 선생님들한테 애들하고 카톡하세요 그런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 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이거 한 선생님들께서도 페이스북에는 이제 좀 지금 오늘 하고는 이제 좀 아시고 이번 겨울 방학 때 좀 한번 살펴보셔서 페이스북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참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촬영은 그 신규 교사들을 위한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신규 선생님들이 우리가 바로 이제 준비 없이 들어와가지고 무척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촬영을 하고 수업하는 것만 촬영할 거니까 선생님이 신경 안 쓰고 여기서 제가 이제 SNS를 활용하는 것을 왜 하게 됐냐면 선생님들 요즘 애들 무기력한 애들 많아 보이죠? 그쵸? 네. 전 진짜 무기력해서 짜증나죠? 네. 근데 우리 학교에 유예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틀 남았어요, 유예가. 그런데 교실에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는 정말 멍때리다가 5교시, 6교시 와서 멍때리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서는 이거에 이거 그래서 아 무기력한 애들은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용하신 분들도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애들의 물기를 지금 제가 이제 한 7년이나 남았는데 염색도 안 하고 이러고 그래도 버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소통하는 방법을
올렸다. 애들이 어디서 먹나를 곰곰이 정말 1년 동안 제가 애들을 카리스마가 없어서 확 이렇게 못 해요. 대신에 애들의 기가 어디인가 그걸 해서 씨름할 때 내가 김치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그 기운을 이용해서도 이기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페이스북이 애들이 요즘 페이스북이 대세예요. 카톡 잘 안 해요. 애들이 왜 안 하느냐 그런 말씀도 제가 애들이 왜 페이스북으로 갈아탔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겨울방학 때 좀 쉬시고 애들을 들여다보시면 아 이거 굉장히 쓸모있는데 감이 오십니다. 이렇게 보시고 카톡도 자 여기 물 히터를 좀 꺼야 되겠는데요. 너무 덥다. 카톡입니다. 네. 선생님들께 즐거운 소식 무급 휴직 휴직 이거 말씀드리셨어요? 네. 아 이게 정말 제가 3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무급 휴직이 올 거라 어제 그래서 JTBC와 인터뷰도 했어요. 제가 너무나 반가워요. 보시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카톡에 대한 히터진 거 여기서 꺼지지 않나요?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덥다. 선생님도 피부 상하게 해줘. 예, 이게 저는 카톡을 잡담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그냥 현실과 유리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렇게 포럼이라고 했어요. 체육교사 포럼. 이건 체육 선생님들. 그 송영호 선생님 왜 체육교사 포럼에 왜 가입해 있냐? 다 이분들은 그 연수원에서 자꾸 좋아하고 연수하신 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주고받을 정보를 주고받게 한 겁니다. 이티 포럼. 선생님들 카톡방에 한 방에 몇 명까지 초대가 가능한지 아세요? 네. 아, 검색 능력이 탁월하시군요. 1,000명이 빡이에요. 1,000명 이상은. 그래서 지금 이티 포럼은 영어교사 포럼인데 여기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계시던데 여기 들어와 계실까신가요? 영어 선생님들 안 들어와 계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이 방은 안 되고 이티 포럼 2방이 있어요. 이티 포럼 2방 두 번째 방 여기 있죠? 이 방에 제가 초대를 드릴게요. 여기 그러면 각종의 정보 매일매일 거의 스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건 방금 전에 선생님들 자유학기제 선택과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어쩌면 선생님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건데 요즘은 컴퓨터실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컴퓨터 과목이 자꾸 이제 필수적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오리교시하고 목요일 오리교시를 자유학기제 영어 심화과정이나요. 스마트 영어반이네. 그런데 이 스마트 영어반이 대박이에요. 왜냐? 미션 주고 다른 사람은 놀아라. 빠른 애들은 정말 집중력 있는 애들은 40분 만에 다 해요. 그럼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저는 그럼 뭐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도화만 주면 돼요. 이게 오늘 애들 퍼즐을 만드는 거예요. 영영 퍼즐을 만들도록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중1인데도 이런 걸
방법 알려주고 미션으로 현장에서 나눠주니까 두 시간 동안에 얘네들이 이걸 다 거의 다, 요건 좀 어려운 과제인데 한 70%가 했어요.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내려받아서 약간 편집해서 수업 자료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4시간을 오늘 사실 오늘 제가 수업 5시간이거든요. 오전에 수업 3개, 오후에 2개, 5시간 했어요. 5시간 하고 온 거 참 좀 싱싱해 보이죠? 이게 성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면 이건 대박이에요. 그런 노하우도 저는 선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자유학기제 선택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냐? 교과서를 분양해를 해줘요. 그걸 아예 교과서를 분양해 주고서 1번은 몇 쪽, 2번은 몇 쪽, 3번은 몇 쪽 해서 걔들한테 그거를 이미지 넣고 멀티미디어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재밌어요. 무엇보다 그렇지 않으면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지금 퍼즐 만드는 거죠. 퍼즐 세 쪽 만들고 놀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영영 퍼즐 만들고 놀았습니다. 이제 방금 하고 온 수업이에요. 저는 그 교사의 역할은 뭐냐, 이 자유학기제 시대의 교사의 역할은 뭐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하는 것. 기획능력. 보시면 여기다가 이런 수고. 통영원은 90, 91, 92를 맡겠다. 니네들은 94, 95, 96을 맡아라. 이렇게 기획하는 거. 애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역량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자료 만든 거다. 자, 그럼 여기 가서 첨부한 한글 파일 내려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퍼즐 만드는 사이트에 가서 아, 자기가 맡은 쪽수에 있는 요거 붙여넣어라. 그리고 요거는 영영사전 사이트다. 워드센트럴.com이라고 하는 곳인데 세계적인 웹서가 되면 학생용 사전이다. 그러면 여기 가서 검색해가지고 이 영영 퍼즐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1 애들이 다 해내더라는 거죠. 자유학기제. 그러면서 애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와 내가 내 손으로 영영 퍼즐을 만들 수 있구나. 이 수업이 굉장히 저에게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카페 선생님들 그 카페 이 네이버에 가셔서 이티송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네이버에 가셔서 이티송쌤 이티는 이제 영어교사라서 이티라고 한 거고 카페 제목이 제목이 송영호는 이름이 어렵죠. 좀 쉽고 재미있어야 돼. 근데 이티송쌤 그러면 얼굴 생긴 것도 이티처럼 생겼다. 이티송쌤 그러니까 애들이 더 쉽지 않아. 여기죠. 이런 것도 이것도 지금 자유학기제 수업하는 건데요. 저기 이건 지난주에 한 겁니다. 김세빈이라는 그 학생이 한 걸 한번 보실게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구나. 로그인 해야 되나?
OX. 네, 요건 여름방학 때 제가 강의했던 걸 하겠습니다.
그 SNS는 카페, 동, 페이스북, 카톡 이런 걸 다 이제 통틀어서 SNS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껏 선생님이 뭔가 열심히 애를 써서 밴드를 만들고 뭐를 했는데 남들은 다 거꾸로 교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파리가 나니까 애들은 안 오고 나만 고생할까. 근데 그게 이제 몇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학교들 페이스북 제가 배우지 않는 애들도 막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제가 페북 스타예요. 저희 학교 애들한테. 왜냐?